방송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셋하면 아주 재미있는 옵션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일렉기타로만 했었는데 물론 어쿠스틱 기타도 아예 어쿠스틱 기타로 갈 건 아니고 맞아요. 오늘은 그 중간 영역에서 저희가 안 해봤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사운드가 다른지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애초에 뭐 스틸이랑 나일론은 듣자마자 바로 아실 테니까 그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사일런트 기타 특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기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무조건 뭐 이게 저희가 렉타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3시간 동안 걸쳐서 이제 보여드릴 제품들은 그 라이브 뮤지션들한테 사실 굉장히 사랑받는 모델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러면 라이브 세션들이 이 기타를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큰 공연장 이제 뭐 혹은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공연장은 사실은 이제 그냥 어쿠스틱 기타에 이제 피에조가 달린 뭐 픽업이 달려 있을까 들고 가도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물론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기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큰 공연장 갔을 때 이제 기타 부밍이 일어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저역대를 깎아서 이제 베이스와 그 같은 음이 딱 충돌했을 때 뿜쓱 하면서 이제 공연장에 난리가 나는 요거를 EQ잉 해주시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일런트 기타를 쓰면서 그 모든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그쵸? 거죠. 그리고 가격 괜찮죠. 들고 다니기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싸고 저렴한 그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라이브 세션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이브 때 굉장히 유리한 기타고요. 근데 이 기타를 우리가 방구석에서 스케치 작업을 쓸 때 어떨 것인가? 맞아요. 그런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의 기어상의 비교가 아니라 각각의 기어별로 이제 집에서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라이브 시에서 가장 큰 장점은 그 사운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연에서의 리스크적인 요소들을 원천 봉쇄하는 데 네. 있죠. 기본적으로 애초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 맞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기타들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에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레코딩용으로도 써도 된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레코딩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리뷰 때 딱히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맞아. 늘 앰프에다가 그냥 들으면서 마이킹해서 들려드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라인으로 받아서 네.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시간부터 SLG 200S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스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쿠스틱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와 나일론 기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틸 줄, 즉 어쿠스틱 기타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자, 여기 뭐 저희가 이거는 이제 리뷰할 때 더 본격적으로 다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자세한 스펙들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2003년도에 처음 소개됐으니까 벌써 20년짜리 노하우가 맞아요. 쌓였습니다. 3세대입니다. 3세대. 사일런트 기타의 목표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실감나게 연주한다. 그래요. 그 실감나는 퍼포먼스가 과연 이 하드 레코딩에도 기록이 될지 그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RT 파워 시스템, 이동성, 내구성, 연주감, 디자인, 볼륨 편의성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틸 기타의 세부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 조립하시는 거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다양한 컨트롤과 이펙터를 활용을 하실 수도 달린 것도 있습니다. 많아서 참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분리하셔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하죠. 네, 이렇게 색상도 이제 아주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좋네요. 토바코 브라운 선버스트, 내추럴, 그리고 트랜슬루션트 블랙과 블랙 좀 마음에 든다. 이거 마음에 드시는군요. 네. 크림슨 레드버스트와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지금 이건 맥이 프레임은 로즈우드 메이플, 넥은 마호가니, 핑거보드는 로즈우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네, 그럼 2번 출전 선수 한번 볼게요. 2번 출전 선수는 바로 N 모델입니다. N, 나일론. 2015년도에 연장원을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네. 뭐 아시겠지만 뮤션들이
어쿠스틱 기타보다는 실제로 나일론을 정말 많이 사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어쿠스틱 기타는 실제로 그래 가가지고 뭐 내가 홀막에도 좀 닦고 뭐 해가지고 이 그림 때문에도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클래식 기타는 굳이 뭐 그 콘서트 샌리스트에 보면 한 곡 정도 맞아요.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기타 한 대 때문에 그 사운드 리스크를 다 체크해 놓는 게 사실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나일론을 위주로 쓰시는 기타리스트가 아닌 분들은 스틸보다는 나일론의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일론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부분 다 녹음용으로 좋은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굳이 픽업을 안 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일론이 수요가 실제로는 더 많다 말씀을 네. 드리고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스펙을 한번 목재 스펙만 한번 훑어보도록 네네. 할게요. 목재 스펙은 얘는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어요. 로즈우드 지판 마호가니 4개 핑거보드 로즈우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출전 선수를 보시면은 89만원 가격이 4만원 더 비쌉니다. 네. SLG200NW인데요. 에보니 걸로가 있네요. 네, 에보니 아~ 올라가 있습니다. 그 차이죠.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아, 그 차이 맞습니다. 마호가니 핑거보드에 4개는 마호가니 핑거보드에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어떠세요? 있습니다. 어떠세요? 윤우영님은 클래식 기타에 에보니 좋아하십니까? 로즈도 좋아하세요? 전 에보니 좋아합니다. 아~ 네, 에보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타도 에보니입니다. 저랑 똑같네요. 저도 에보니 좋아합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은 사실 로즈우드가 좀 갑자기 귀해져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원래 지판은 에보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원래 있어가지고 원래 상위 목재가 에보니이긴 하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나일론이든 어쿠스틱이든 지판은 에보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일렉은 뭐 메이플 로즈우드는 딱히 선호가 없이 그냥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잘 어울리는 걸로. 네, 그렇죠. 잘 어울리는 걸 장르에 맞는 걸로 하는데 나일론과 스틸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둘 다 에보니를 선호합니다. 약간 좀 양보하기 힘든 그게 맞아요. 있어요. 네. 그죠? 여기도 이제 에보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판 구성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 1번 출전 선수 SLG200S 스틸입니다. 스틸. 네. 스틸 S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 녹음 목차는 이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도 어쿠스틱이니까 스트럼은 가볼 거고요. 근데 하지만 뭐 스트럼이 주요가 되는 걸로 하지는 않을 거고 네네. 핑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뒤 출전 선수들도 나일론 네, 다 나일론이 두대기 때문에 뭐 스트럼 위주로 하면 이제 2-3번 모니터가 좀 애매해지죠. 네. 그래서 뭐 안 하진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또 스틸은 당연히 들어보긴 해야겠죠? 네네 네. 들어봐야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핑거 반주부터 한번 가볼게요. 리버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살짝 줘서 그죠? 가시죠. 자체 리버브를 네. 여기서 후 작업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이게 1번 리버브고요. 네. 2번으로 홀 리버브로 갈게요. 오우 야 오케이 그러면은 오, 다 홀리버브로 네네 선택해서 전부 다 2번으로 할게요.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갈게요. 고급진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핑거를 녹음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양쪽으로 갈라서 스트럼을 다시 받아볼게요. 아 좋네요. 기대됩니다. 지금 일단 들어왔어도 너무 좋아요. 네. 아, 녹음용으로도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더블링 해야 될까요? 네, 더블링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왕 한 거. 이게 아무래도 또 피해도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뭐 구조를 확실하게 한 게 아니어서 네, 중간에 조금 까먹어서 타이밍이 네. 좀 그 확인하는데 좀 양해 좀 들어주시고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라인 한번 쳐볼게요. 그죠. 이제 라인 녹음이 참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뭐 일단은 사전에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런데 EQ는 일부러 다 12시에 뒀어요. 네네. 뭐 중립입니다. 네, 중립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어차피 3번 때 다 마지막 최종 코멘트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스트럼은 좀 약간 밸런스 낮추고 요청이 있습니다. 아르페지오도 레프트 10 정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솔로만 혼자서 센터로 갈 수 있게 LR에 레프트 10 센터 이렇게 한번 네. 믹스해보도록 10 하겠습니다. 10 센터 네. 가볼게요. 솔로 볼륨 좀만 더 주세요. 야, 이거 봐라.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아무도 안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저희가 녹음된 소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게 라이브 할 때 이렇게 나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공연장에서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야마 사일런트 제품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도 혁신적이었고 누군가한테는 뭐야 저 개뼈대 같은 거는 아니 그 당시 때는 약간 좀 센세이션했잖아요. 아, 맞아요. 비판도 그래서, 많았죠. 근데 이게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이 쓰면서 이미 검증이 된 그쵸. 장비죠. 우리가 100만 원 언더로 그 라이브 장비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싼데 좋은 장비는 정말 몇 안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장비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잠깐 저 라인 소리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야마하의 최고의 강점 뭐다? 최근에 이제 어쿠스틱 기타적인 더 어쿠스틱 기타 같은 소리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런 시뮬레이션 제품. 근데 야마하는 가장 팝적인 그러니까 가장 팝적인 어쿠스틱 피에조 소리를 여기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팝 음악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다른 악기들이랑 조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라인이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라인 소리인데 좋은 라인 소리가 난다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스트럼 없이 한번 메인 아르페지오에다가 솔로만 들어볼게요. 네. 아주 표현력이 좋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 악기 소리를 듣는데 제가 오늘 다시 느낀 게 있네요. 그냥 굳이 이쪽 영역은 막 자꾸 새로운 걸 자꾸 헤맬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타 브랜드들 악기 보면은 물론 소리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비싸요.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그렇죠. 300만 원 물론 제가 되게 또 믿음의 그 어쿠스틱 그 이제 사일런트 기타 둘 중에서 사실 탐 앤더슨을 가장 신뢰합니다. 아, 네네. 예, 크라
이름이 뭐였지? 크라우스트였나? 뭐였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러게요. 저도 그거 뭔지 아는데. 네, 뭔지 알죠? 네. 그 라이브 세션들이 가장 네. 많이 가지고 네, 있는 맞아요. 라이브 어쿠스틱용 이제 시뮬레이터 네, 이제 그쵸, 기타인데 그쵸. 저는 그 악기를 가장 신뢰하긴 해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고 소리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맨판으로 돼 있죠, 이렇게 위에. 네네네. 네. 근데 이 정말 오랜만에 야마를 다시 들으니까 이게 비용이 사실 거의 3배에서 4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효과적인 지출은 결국엔 야마하가 가장 가성비는 최고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감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작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연주를 이제 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타 소리는 자체가 되게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준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야마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야마하가 모든 악기 산업에서 정말 많은 영역에서 거의 이제 중상타 이상을 치는 브랜드인데 네. 사실 좀 고전하는 게 일렉 기타죠. 아무래도 그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일렉 기타라고 하긴 그러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어쿠스틱용을 이제 일렉트릭의 이제 기술로 이렇게 내보내서 이제 사일런트 기타라는 장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바디를 이 조립해서 들고 다니기도 쉽고 근데 이 외향을 봤을 때 이게 저게 소리가 제대로 나겠어? 라는 의문점까지 다 파괴시켜버리는 이 기술력이 저는 혹시나 렉탐을 그 뜬금없이 틀었다가 라이브 때 뭐 써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이걸로 하는 게 이걸로 충분히 저는 다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크라우드스타는 뭐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있네요. 네, 최근 매물은 아예 안 보이고 옛날 뭐 중고 매물들이 뭐 싸면 200만원대 아니면 300만원대 이렇게 지금 나와 그죠. 있는데 중고로만 봐도 그 가격이잖아요. 두 배잖아요. 네, 그때 두 배 이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신품이 한 400, 500정도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쌌던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신품가는 저희도 지금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은총 씨가 얘기했던 기타는 타멘데슨의 크라우드스타가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SLG200S부터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일론은 뭐 똑같은 플레이가 아니고 스트럼 같은 사운드는 사실 나일론에서 네. 쓰지 않으니까 나일론에 좀 더 맞춰서 변경된 사운드로 또 SLG200N 모니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 굉장히 저희한테도 좀 유익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시간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 나일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